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4쪽에 있는 세 번째 파트, 수의 표현과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의 표현을 보면, 진수라고도 하죠. 컴퓨터에서 이제 표현하는 그 진수법은 10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상생활에서는 10진법을 많이 쓰죠. 10진수를 많이 쓰죠. 0부터 9까지. 10개 숫자로 수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10진수라고 하죠. 0부터 이렇게 16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2진수는 수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2진수는 이제 0과 1로 수를 표현한다 그래서 2진수라고 하고, 8진수는 뭡니까? 0부터 몇까지? 그렇죠. 0부터 7까지 8개 숫자로 수를 표현한다 그래서 8진수라고 하고, 16진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보면 A부터 어디까지? 또 F까지 16개 숫자로 수를 표현한다 그래서 16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진수는 차례대로 0, 1, 그다음에 2 같은 경우는 1, 0, 3 같은 경우는 1, 1, 4 같은 경우는 1, 0, 0 이렇게 표현해서 16은 1, 0, 0, 0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지요. 8진수는 0부터 7까지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0부터 7까지는 똑같고요. 8은 10, 11, 12, 13에서 17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16진법에서는 0부터 9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실 부분이 여기죠. 16진법의 이제 10은 10진수로는 10진법 10으로는 16진법으로 뭐로 표현합니까? A, 11은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진법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10진법인데, 10진수인데, 이거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13이라는 요 수치가 있다. 요거를 나는 2진수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2로 나누시면 됩니다. 8진수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8로 나누시는 거고, 16진법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16으로 나누어서, 여기 보면, 목과 나머지를 씁니다. 그래서, 13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6이고, 나머지를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6을 또 2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러면, 몫이 얼마입니까? 3.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0.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3을 또 2로 나눌 수 있죠? 예, 2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3을 또 이렇게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1.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시면 이거가 되죠. 1101에서 1101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진법으로는 13을 10진수 13을 이진법으로 110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92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8진수로 표현하겠다. 그럼 8로 나누시면 몫은 11이고 나머지가 4죠. 또 11을 8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몫은 1, 나머지가 3.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 거꾸로 쓰시면 되겠죠. 1, 3, 4에서 8진법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53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16진법으로 표현하겠다. 그럼 1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15. 그다음에 나머지 얼마입니까? 13. 아까 우리가 16진법에서 10, 그다음에 예, 11, 12, 13, 14, 그 다음에 15가 있을 때 차례대로 16진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10을 A, 11은 B, 14,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니까 뭐예요? 이게 F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이니까 뭐로 표현하면 되겠죠? D 이렇게 표현해서 거꾸로 표현하게 되면 10진수 253은 16진법으로 표현할 때 FD, 16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부분인데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바꾸려는 진수로 곱해주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곱하느냐? 소수 부분이 0이 되거나 또는 이제 반복되는 수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곱하기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75가 있다. 이걸 갖다가 2진수로 바꾸겠다. 그럼 몇으로 곱해야 돼요? 2로 곱합니다. 그러면 1.5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0.5를 또 2로 곱합니다. 그럼 얼마죠? 1.0이죠? 소수 부분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됐죠? 이때 맞추고, 이 중에서 이 목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해서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점, 그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진법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8진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0.187호가 있다. 이거를 8진법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예, 요거 이제 8로 곱하셔야죠. 예, 이렇게 8로 이렇게 곱하시면 0.187호 곱하기 8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예, 1.5 이렇게 나오죠. 1.5 이렇게 나오면 소수 부분이 첫째 자리가 0이 안 됐죠. 또 곱합니다. 0 소수 부분만 0.5를 8로 곱하면 4.0. 이제 소수이와 첫째 자리가 0이 됐죠? 이때 연산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수 부분만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수 부분은 0.14다. 몇진법? 이렇게 8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진수에서, 그 다음에 2진수, 8진수, 16진수에서 10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진수의 가중치는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2의 0승이죠. 2의 0승은 1입니다. 2의 1승은 뭐죠? 2고,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은 1024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요, 2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2의 1승분의 1, 이런 뜻입니다.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이거 무슨 뜻입니까? 2의 2승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2진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10진수로 바꿔봐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각 가중치가, 여기 보시면,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입니다. 여기서, 가중치에 이게, 가중치에서, 2의 4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3승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를 곱해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 계산하기 위해서 1 그다음 뭐죠? 이게 2, 4, 8, 16 아닙니까? 가중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16과 1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7 이렇게 간단히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3의 8진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의 몇 승이에요? 여기가 0승. 이거 뭐예요? 8의 몇 승입니까? 1승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8의 1승 곱하기 3 더하기 8의 0승 곱하기 이렇게 곱해 주시면 연산하면 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C1, 16진법인데 10진법으로 나타내겠다. 그럼 이게 16의 0승, 16의 1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16의 1승 곱하기 C, C가 얼마예요? 10이 아닙니까? 10진법으로 더하기 16의 0승 곱하기 이렇게 곱해서 연산하시면 이렇게 193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지금 1100이라는 이진수가 있는데 10진법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2의 0승, 1승, 2승, 3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 2, 4, 8입니다. 곱해서 0이 되는 부분은 안 쓸게요. 그래서 8과 4 더하면 얼마죠? 10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0승부터 2의 5승까지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얼마죠?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그 다음 얼마죠? 여기 32에서 다 더하면 이게 얼마 된다는 얘기죠? 예, 4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 11이다. 10진법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기가, 이거 소수 부분이군요. 예, 소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점을 여기다 하나 표시해야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 여기는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1, 2, 4죠, 4. 1, 2, 4. 그러니까 1, 4 더하니까 여기 정수 부분 5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그랬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의 2,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과 4분의 1, 즉 0.5와 0.25를 더하게 되면 5.75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8진수, 16진수 상호 변화하는 부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진수, 2진수. 뭐 8진수, 16진수, 뭐 2진수에서 8진수, 16진수로 변환할 때 기준은 뭡니까? 2진수가 기준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2진수로 바꿨다가 소점을 기준으로 해서 4자리씩 묶어주는 거예요. 16진수로 바꿔줄 때는 몇 자리씩 묶어준다? 4자리. 그 다음에 16진수를 8진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먼저 2진수로 바꿨다가
소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자리씩 묶어준다? 세 자리 이렇게 묶어주시는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2진수가 있을 때 이걸 8진수와 16진수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먼저 여기에 8진수로 변환한 걸 보게 되면 몇 자리씩 끊으라고 그랬습니까? 2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세 자리씩 묶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 1,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1, 0, 1 쓴 거고요. 그 다음에 0, 1, 0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 1, 0 이렇게 세 자리씩 묶어서 쓴 겁니다. 가중치에 따라서 1, 2, 4니까 1, 2, 그러니까 얼마예요? 3. 여기는 1과 4를 더했죠? 얼마입니까? 5죠? 1, 2, 2죠? 그러니까 이게 된 거고, 1, 2, 4. 2, 4 더하니까 6에서 6, 2, 5, 3. 몇진법? 8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2진수가 있을 때 16진수로 바꿔라. 그럼 몇 자리씩 묶어주라고요?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할 때는 4자리씩 묶어주는 거죠? 1, 0, 1, 0. 이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는 1010, 요거죠. 두 번째 항목이죠. 그다음 뭡니까? 1100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가중치니까 1, 2, 4, 8, 4, 5, 8 넘어 얼마죠? 예, 12죠. 10진수로는 12이지만 16진법으로는 예, 12를 뭘로 표현한다 그랬죠? C니까 C 이렇게 표현한 거고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8, 2 넘어 얼마죠? 12죠. 16진법으로 뭘로 표현합니까?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11이죠. 그래서 이건 1, 그 다음 뭐예요? 2, 4, 8. 다음 얼마죠? 11이죠. 11을 16진법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B 이렇게 표현했었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죠. 그래서 10진법 10은 16진법으로 A, 11은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F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6진수가 있다. 16진수 4CD를 8진수로 바꿔라 그랬죠?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2진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6진수를 먼저 2진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4CD를 이렇게 해서 16진수, 2진수로 먼저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4CD, 네 자리씩 묶어주면 되죠? D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D니까 이게 13 아닙니까? 13이 되려면 뭘 더하면 13이 될까요? 여기에서. 그렇죠. 8과 4와 1을 더하면 이게 13이죠? 그래서 1, 1, 0, 0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C는 10진수로는 10이죠? 16진수 C는 10진수로 12가 되는 거죠? 12가 되려면 8, 4, 1에서 뭘 더하면 되죠? 8과 4를 더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1, 1, 0,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1, 1, 0, 0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니까요. 1, 2, 4, 8에서 3만 있으면 되니까 0, 1, 0,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6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로 바꿨다? 이렇게 2진수로 바꿔주고 8진수로 표현할 때는 이거 몇 자리씩 묶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세 자리씩 묶어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 자리씩 묶어주니까 이거 세 자리 묶어주니까 5, 세 자리 묶어주니까 1, 세 자리 묶어주니까 3, 세 자리 묶어주니까 2, 이래서 2, 3, 1, 5에서 8진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뭐가 기준이다? 2진수가 기준이다. 2진수로 변환한 후에 값을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진수 23이 있다.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을 2진수로 변환하려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2. 8진수로 변환하려면 8. 그렇죠? 2진수로 바꿔주니까 2로 나누니까 몫이 얼마예요? 1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 되는 겁니까? 1이죠. 또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또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로 나누니까 뭐예요? 2, 50.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죠. 또 여기서 또 나눌 수가 있죠. 또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2, 2는 4.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또 2로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2, 1은 2.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 어떡하죠?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쓰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써보면 어떻게 되죠? 목부터 거꾸로 쓰면 1, 0, 1, 1, 1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10진수 23을 뭐예요?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한 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요? 10111. 그래서 몇 번이 답입니까? 이게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중치를 써도 됩니다. 가중치를 쓸 때, 아까 우리가 2의 0승, 그래서 1, 2의 1승은 2, 2의 3승은 2의 0, 4, 2의 3승은 이제 8, 이런 식으로 1, 2, 4, 8, 그 다음 얼마인가요? 16, 이렇게 했을 때, 뭘 더하면 여기에서 23이 될까요? 그렇죠. 8하고, 그 다음에 4 더하면 20이고, 그 다음에 2, 1 더하면 이게 23 아닙니까? 이거는 0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10111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가중치를 써도 되고요. 목과 나무를 나눠가지고 목부터 거꾸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번에 16진수 2C를 10진수로 바꿔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2C 아닙니까? 2C라고 하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16진수라는 거죠. 16진수, 16진수죠. 이게 차례대로 이게 뭐예요? 16의 몇 승? 16의 이게 1승이고, 이게 16의 0승 아닙니까? 이거 곱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곱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딱 이렇게 연산을 해보게 되면, 연산을 이렇게 해보면, 0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16 이렇게 하라는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C는 10이죠? 10진수로 곱하기 얼마예요? 16의 0승은 1이니까 이렇게 연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연산하면 얼마 나오죠? 예, 32 뒤에 거 연산하면 10이 나오죠. 더하니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44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가중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번에 8진수 2, 3, 4다. 16진수로 바르게 나타낸 거 그랬죠? 여기에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다른 진수에서 다른 진수로 변환할 때는 2진수가 기준이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2진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8진수 뭐예요? 여기에 2, 그 다음 뭐예요? 3, 4 이거를 일단 뭐로 바꿔라? 2진수로 바꿔야 되는데 8진수는 이제 세 자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4, 2, 1 이렇게 써보죠. 다 똑같이 4, 2, 1. 2의 0승, 1승, 2승 이렇게 펴는 겁니다. 4, 2, 1. 4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 0, 0 이렇게 있으면 될 것이고 3이 되려면 2와 1을 더해야 되니까 0, 1,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뭐 2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0, 1, 0 이렇게 표현했다가 16진수로 바꿀 때는 몇 자리씩 묶어준다? 네 자리씩 묶어준다 그랬죠. 네 자리씩.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리씩 묶어주라는 거니까 1, 2, 4, 8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2는 16진법으로 뭐로 표현한다? C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자리씩 묶어주니까 1, 2, 4, 8 더하면 얼마죠? 9니까 그냥 9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C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16진수 4CD가 있다. 8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정답에 나와 있는 부록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일단은 2진수를 이제 8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세 자리씩 묶어줘서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여기에 그 4번에 16진수 4CD를 8진수로 바꾸라고 그랬죠. 예. 자, 이거 보니까 4CD다. 이걸 일단 8진수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제 몇 자리씩 묶어서 표현됩니까? 이렇게 16진수니까 이렇게 841, 841, 841 이렇게 해서 일단은 2진수로 이렇게 변환을 해 주셔야 되겠죠. 변환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세 자리씩 묶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4니까 0100, 그 다음에 C, 10이죠. 10이니까 뭐예요? 8과 4 더하면 12가 되니까 1100.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3이죠. 뒤는 13 아닙니까? 13이 되려면 8과 4, 1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8, 4, 1 더하면 되니까 1100 이렇게 표현해서 8진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몇 자리씩 묶어준다? 세 자리. 그래서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래서 2, 3, 1, 5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여기서는 이제
4번에 2, 3, 1호가 있는 몇 번이 답입니까?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니까 이진수를 8진수와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죠. 8진수로 표현할 때는 몇 자리씩 묶어져라? 3자리.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몇 자리씩 묶어져라? 4자리.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진수가 있을 때 8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자리씩 묶어주면 이렇게 3자리씩 묶어서 표현한 거고요. 16진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4자리씩 묶어서 표현하시면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진수를 8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3자리씩 묶어주니까 6253. 6253. 그 다음에 이제 16진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4자리씩 묶어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CAB.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이제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진수 0.1875가 있다. 8진수로 바꿔라. 소수부분이죠. 소수부분은 어떻게 쓰세요? 바꾸려는 진수로 이제 곱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진수를 10진수 그 10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0.1875를 몇으로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8로 곱하시는 거죠. 몇으로 곱하라고요? 이렇게 8로 곱하면 얼마죠? 0.1875 곱하기 8이니까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0.5를 다시 8로 곱하면 0, 4.0. 소수분 0이 됐을 때 맞춰서 0.14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16진수 3D를 10진수로 변환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3D 아닙니까? 차례대로 이게 뭐예요? 16에, 이렇게 보면, 16에 얘가 0승, 16에 1승 아닙니까?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3분 곱하기 얼마예요? 16 더하기. D는 13이죠? 10진법으로 따졌을 때 곱하기 16에 0승은 6이니까,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이제 여기에 61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연산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8번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진수를 비교할 때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뭐로 변환해봐라? 10진수로 이제 변환해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진수니까, 가중치죠. 여기서 이제 2의 0승부터 들어가겠죠.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이제 1, 2, 4, 8이죠. 8, 8. 그 다음 뭡니까? 16이죠. 32, 그 다음 뭐예요? 64, 128, 그 다음 얼마인가요? 256이죠. 그래서 256, 64, 그 다음에 16, 8 더하면 얼마 된다는 얘기죠? 344가 되죠. 1번은 얼마가 되죠? 344가 이렇게 나오죠. 344 이렇게 나올 거고요. 8진수 531은 가중치죠.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곱해서 이렇게 연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345. 3번도 345. 16진수 159니까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 보면 이것도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345.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은 344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작은 수는 이제 1번. 이거 얼마 나온다고요? 344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제일 큰 수 물어봤습니다. 다 이제 진수 변환하기, 진수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주는 게 좋다? 그렇죠. 10진수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10진수로 이제 다 바꿔 보셔야 되겠죠. 10진수로 이제 바꿔 보게 되면 FF니까 이게 뭐예요? 16의 0승, 16의 1승이죠. 이거 뭐라고요? 16의 몇 승? 0승. 16의 몇 승이죠? 1승이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15. 16의 0승은 2이니까 1 곱하기 얼마라는 거예요? 15 이렇게 하게 되면 연산하면 이게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255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255. 2번은 이제 10진수 25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56으로 되어 있죠. 256.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10진수 345 이렇게 돼 있죠? 10진수 345. 2진수. 이건 다 이게 1, 2, 8개인데요. 더하면 이게 250번 되고요. 그다음에 8번에 8진수 377 연산해보면 이거 얼마 나오죠? 255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4 이제 255가 나오는데 2번만 뭐요? 256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써보시고. 자, 지금처럼 이 8번과 9번처럼 연산하는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60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부터 했다가 잘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면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언제 풀라고요? 체크했다가 여러분 CBT 시험이니까 맨 나중에 체크했다가 여러분들 맨 나중에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중치입니다.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가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차례대로 뭡니까? 이게 2의 0승이에요. 2의 0승, 1승, 2승, 3승에서 여기서 가중치가 되는 것들, 수치가 1인 것만 적어보면 2의 1승, 2의 3승, 2의 5승, 2의 7승, 2의 9승, 2의 11승 이런 것들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의 11승은 2048, 2의 9승은 512, 2의 7승은 128, 2의 5승은 32, 2의 3승은 얼마인가요? 8. 2의 1승은 2, 4 더해보면 이게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273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730.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진법 변환은, 진수 변환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6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정보 처리에 진법, 진수 변환하는 내용들은 기본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